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셀 강미경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은 나는 기도 목회를 했다고 하실 만큼 기도의 사람이신데요. 기도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개척한 지 7년 만인 1982년 안식년을 얻어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 공부하게 되었다. 이때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시간씩 기도했고 말씀 읽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일까? 마음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해 마치 팍팍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데 영적으로는 한없이 곤핍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은혜도 없이 메마른 상태로 안식년을 계속 보낸다면 박사학위는 받고 돌아갈지 몰라도 목회 현장은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부터 목이 말라 갈급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다. 아무리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메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하루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성경 읽기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본 후 공부하기로 했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후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 현장이 부흥하지 못한다. 다음 날 새벽 기도 갈 마땅한 교회가 없던 차라 나는 집 앞마당에 있는 자그마한 계집처럼 생긴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놀이공간으로 들어갔다. 머리를 숙여도 천장이 머리에 닿을 정도였으나 기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나는 그곳을 기도처소로 삼고 매일 새벽마다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충만히 젖을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 후에 공부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면서부터는 영어로 하던 공부가 훨씬 잘 되었다. 내 심령의 팍팍함이 은혜로 회복되니 짧은 시간 공부해도 그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머릿속이 맑고 단순해지니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우리말로 써도 힘든 논문을 영어로 슬슬 써내려갈 수 있었다. 전에 없던 마음의 여유까지 생겨났다. 너무나 여유가 없어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못했었는데 시간을 뚝 떼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자 오히려 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생겨난 것이다. 게다가 그때부터 부흥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들어왔다. 시카고, 그린스보르, 클리브랜드 등 전혀 낯선 동네, 낯선 교회에서 나를 초청했다. 교단도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나를 알고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한국에 들어갈 때까지 부흥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셨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경건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넘치도록 쓰신다는 것을. 그래서 목사의 목표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며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교회가 커지면서 부교역자들 숫자가 많아졌지만 내 기준에서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목회자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까 싶어 애간장이 탔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순교할 수 있는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뜻밖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네가 이 부교역자들에게 평생 제일 좋은 형님 밑에서 사역했었다는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니? 나는 지금 이 고약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도무지 함께 동역할 수 없다고 떼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형님이 되어주라는 것이다. 그 한 번의 주님 음성으로 내 모든 투정과 불만은 쏙 들어가고 말았다. 주님께서 그리 하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 후로 나는 곧 모든 교역자들을 불러 모아 이 사건을 그대로 간증하며 아예 선포를 해버렸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당회장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세요.
이제 나는 절대 여러분의 사역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혹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되어드릴 테니 죄를 짓거나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일만 아니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보고하지도 말고 회의도 가급적 하지 맙시다.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떼쓰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품어주라고 요구하셨다. 나는 그래서 일부러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대신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고 교회는 놀랍도록 성장의 가속도를 냈다. 부교역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니 교회 전체에 기쁨이 넘쳐났다. 1969년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들이 맴돌았다.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평생 주님만 위해서 산다는 것이 꼭 목사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일까? 평신도가 되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얻고 싶었다. 그래서 청계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평신도로 주를 위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제가 꼭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산에 올라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목요일이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었다. 더구나 목요일에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우산을 받쳐들고 기도하다가 문득 우산 들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당에 비를 좀 안 맞겠다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라니. 얼른 우산을 팽개치고 쏟아지는 비를 쫄딱 맞으며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다. 목사가 되어라. 이때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하산하는 내 발걸음은 뛸 듯이 가벼웠다. 이후에 내 목회의 길은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기만 하면 문제는 곧 해결된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간증거리로 변하여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사건이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무치게 주님만 갈구하게 되는 여러 난관들을 겪으며 자랐다. 가정 형편은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 경기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가족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생활이 말도 아니었다. 그 시절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난한 가정 형편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분쟁과 분열이 거듭되어 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살이의 환멸과 고통을 느꼈다.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고생만 하게 되고 죄만 더 많이 짓게 되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날수록 복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자살은 할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길이 있었다. 아,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면 되겠구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살기 싫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좀 속히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다. 점점 배는 고파오고 안 그래도 늘 골던 배였는데 완전히 곡기를 끊으니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쉬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죽을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학은 30일인데 큰일이다. 그러면 나는 괜히 40일 동안 고생만 하고 또 고생스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끌면 끌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손해 안 보는 지름길이었다.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다. 기도하다가 꽥 하고 죽을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살기 싫다고요. 제발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나를 더 이상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세 번을 연속해서 애원하셨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는 그 음성은 내게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그때 나는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평정된다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면 죽을 정도로 사무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3 때의 일이다. 대학은 가야겠는데 집안 형편은 너무나 어렵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입시일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답답해졌다. 하루에 세 번씩 교회에서 기도하는데도 컬컬하고 갑갑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 삼각산에 올랐다. 그것도 일부러 가파른 낭떠러지를 택해 올랐다.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오늘 밤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기도하며 몸부림치다가 여기서 떨어져 죽을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자살한 게 아니니까 천국 가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다. 한겨울 산 낭떠러지에서의 추위는 가히 살인적이었다. 두꺼운 외투도 하나 없이 매서운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등에 땀이 나도록 기도했다. 기도를 멈추면 그 땀이 얼어붙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고작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른 산이었건만 추위를 이기지 못해 나는 결국 산을 내려오고 말았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대학에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나타난 것이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내게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목회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흔들림이 없고 확신과 평안이 넘쳐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수영로 교회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할 무렵 내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다. 주일마다 새 신자가 등록하고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니 내가 그래도 꽤 설교를 잘하는가 보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나는 어느덧 교회 부흥의 주체를 목사인 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던 그 주간 수요 예배 시간 강단에 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많던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주일에 본당을 가득 메웠던 교인들이 마치 서로 연락이나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비상시국이 아닐 수 없었다. 온갖 근심 걱정에 휩싸여 나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작정이었다. 마음이 그렇게 갈급할 때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목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몰려오던 교인이 어떻게 삽시간에 발을 딱 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기도하던 중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세 번이나 연속된 주님의 말씀이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잘해서 목회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더 세미하게 말씀해 주셨다. 네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네가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내가 내 양떼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다. 주님이 많이 보내주시면 큰 교회가 되고 적게 보내주시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양을 얼마나 보내주시느냐의 문제는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교회의 당회장이십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충성할 테니 주님이 이 교회를 맡으십시오. 그때부터 나는 주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으려 더욱 조심했다. 주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주인의 자리를 은근슬쩍 차지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목회자는 주님의 양을 잠깐 맡은 자일 뿐이다. 맡겨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뿐이다. 그 주간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려고 보니 뒷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뒷자리가 비었네요. 빨리 신방하셔야겠어요. 메추라기 몰든 몰아서 얼른 보내주십시오. 누가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제 허물은 가려주시고 제발 신방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일까?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끝나 눈을 뜨고 보니 갑자기 교인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오는 게 보였다. 비어있던 교회가 꽉 들어찼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주님께 다시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로 나는 교인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아무개 집사가 교회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특별 기도를 드린 후면 어떤 분은 내 방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간증하기도 했다. 목사님, 그동안 교회에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목회의 묘미를 알고 나자 목회만큼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 없었다.